Open, but, like, you know how people say after you go on a stage where you feel like you really interacted with the crowd, um it, it lasts for a long time and it's really addictive. I totally experienced that this time. So, after the show, we drove back to LA and we were at our hotel room, and I remember I just had to keep re replaying it over in my head, like again and again. And it was like, that was like the best feeling I've ever felt. 인터뷰, my 22 years of h i s b o n i t it's really, really surreal. like it's it's so like life changing. I love the whole experience. like it's so beautiful and everybody is just amazing. everyone is happy. it I think 프리미어에서 인터뷰 영어 인터뷰하는 장면입니다.에서 블랙핑크 이렇게 모여서 영어로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영어 인터뷰 자동 자막을 만들 거예요. 그리고 그 파일을 어 자막 파일 내보내기 를 해서 한글 번역 파일을 가져다가 한글 자막이 같이 보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번역한 걸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소스를 좀 준비를 해보도록 하죠. 일단 저는 영상을 블랙핑크 쪽에 인터뷰 영상을 하나 시퀀스를 하나 준비했고요. 를 그래서 오우. 타임을 인터뷰 장면을 이렇게 준비를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컨트롤 K 영상을 좀 자르고요. 자, 그다음 인터뷰를 이렇게 진행을 해서 뒷 부분도 뒷 부분도 좀 잘라서 uh, I just really enjoy myself. Mm. 자, 여기까지 잘라서 해볼게요. 자, 뒷부분을 잘랐고요. 자, 이 영상을 가지고서 어, 자막을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아, 뒷부분 조금 더 잘라야겠네요. 자, 이쯤 컨트롤 K 잘라준 형태를 요만치만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윈도우 텍스트 패널을 열어 주겠습니다. 윈도우 텍스트. 자, 그러면 텍스트 패널에서 트랜스크립트, 캡션, 그래픽스 이 중에 크리에이트 캡션 프롬 트랜스크립트 요거를 진행을 해 주죠. 자, 이때 서브타이틀 형태로 만들어질 거면서 펼쳐서 자, 서브타이틀을 만들 겁니다. 그리고 맥시멈 랭스 최대 길이는 얼마인지 될 거냐? 뭐 42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갭은 알아서 진행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미니멈 최소 듀레이션은뭐3 정도 진행이 되있고요. 어 더블을 싱글로 바꾸겠습니다. 자 이번엔 트랜스 랭귀지를 설정해 주는 건데요. 어 트랜스크립트 프리퍼런스 부분의 랭귀지를 잉글리 l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믹스는 현재 뭐 여러 가지 사운드가 있을 때다 믹스해서 하겠다라는 건데 사실은 오디오 트랙은 하나만 있으니까 믹스가 돼도 좋고 오디오 트랙 하나만 하겠다라고 해도 문제될 건 없습니다. 트랜스크립 한번 진행을 해보죠. 자, 진행이 완료가 됐고요. 자, 이렇게 예쁘게, 예쁘게 잘 랭귀지가 진행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좋습니다. 요거를 이번엔 내보내기 기능으로 SRT 파일 내보내기를 해볼게요. 텍스트 패널에서 점점점 설정 버튼을 누르고요. 이스포트 내보내기 이스포트 to SRT 파일 자마 파일이에요. SRT 파일을 내보내겠습니다. 자, 요거는 어, 여러분이 저장하기를 원하는 곳에 잘 저장을 해 주십시오. 저는 여기에다가 English Interview라고 저장을 했습니다. 자, 이제 한글 형태로 자막을 import, 가져오는 작업을 할 건데요. 자, 그러기 위해서 먼저 크롬 브라우저에서 SRT 파일을 한번 오픈해 보겠습니다. 좀 전에 내보냈던 SRT 파일을 여기에서 오픈을 했어요. 그랬더니 시간과 함께 이렇게 자동 생성된 자막을 볼수 있어요. 자 크롬 브라우저는요 번역 기능이 바로 실시간으로 할수 있습니다. 한국어로 번역해서 요걸 한국어로 번역했어요. 그렇다면 SRT 파일을 하나 더 저장해서 한국어 파일을 임포트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저는 제가 여기 아까 내보냈던 영문 SRT 파일을 Ctrl+C, Ctrl+V 해서 하나를 복사를 하고요. 복사본의 파일은 여기다가 KR이라고 파일명을 바꿨습니다. 자, 간단하게 메모장에서 이 SRT 파일을 한번 오픈해 볼게요. 자, 파일을 오픈합니다. 좀 전에 저장한 확장자는 모든 파일. 자, 여기서 KR이라고 하는 파일을 열었고요. 자, 여기다가 KR이니까 한국어로 번역된 걸로 교체가 돼야겠죠? 크롬 브라우저에 있는 SRT 파일 화일, 번역된 파일을 Ctrl A, Ctrl C 메모장에 Ctrl A, Ctrl V 하고 교체했어요. 를 자, 그리고 이거를 저장하겠습니다. 파일 저장. 자, 준비가 다 됐습니다. 이제 프리미어에서 다시 한번 임포트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시퀀스를 한번 얘를 불러오기 위해서 새로운 시퀀스를 구성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여기 잉글로시 인터뷰 좀 아까 우리 잘라놨던 요 시퀀스를, 잠시만요. 이 시퀀스는, 요 시퀀스네요. 복사를 하나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듀플리케이트, 복제를 하나 했고요. 복제한 시퀀스를 수정을 할 건데, 우리 여기 영어로 타이틀 가져왔던 건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서브 타이틀 트랙도 삭제를 할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Delete. 자, 이제 다시 한번 자동 자막 생성을 할 건데요. 이때, import c a p t i o n from file 눌러 주겠습니다. 그리고, 한글화일 만들었던 걸 열기해서 OK 해서 가져왔더니만, 와우. 아까는 영어로 되어 있던 자동 자막이 한글로 번역한 거가 들어왔어요. 자, 플레이를 해 볼게요. 아, 그런데 여기 중간에 살짝 잘못된 게 하나 있네요. 이건 고쳐보겠습니다. 자, 얘가 지금, 어... 두 개로 좀 나눠서 고쳐줘야 될것 같은데요. 자, 이럴 때는 두 개로 복사를 해서, 자, 스플릿해서 두 개를 나누고요. 위에 거 드래그해서, 자, 여기 윗부분을 좀 지우고요. 아래 거 더블 클릭해서, 여기 아랫부분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지워서 두 개로 나눴습니다. 자, 플레이를 한번 해보면. 근데 싱크가 조금 안 맞네요. 요거는 영문 버전 하이를 갖다가 배치를 한번 해볼게요. 자, 디자인도 조금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아까 여기 영문 버전 만들었던 여기에 와서 우리는 에센셜 그래픽스 패널 갑니다. 그리고 에디트. 지금 텍스트가 굴림으로 되어 있어요. 요거를. 예쁜 글꼴로 저는 나눔 몽 명조 볼드체를 한번 사용해 보고요. 사이즈는 약간 크게 키우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그 다음에 살짝 위로 영어 버전은 약간 위로 이렇게 배치를 한번 해보죠. 배치를 약간 위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어 스타일로 정의를 해서 나머지에도 똑같이 한번 사용해 볼게요. 자, 여기에 보면 텍스트 스타일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스타일을 하나 만들게요. 크리에이트 스타일, 저는 여기다가 잉글리시 버전이니까 잉글리시 이름을 줬습니다. 자, 그러면 한꺼번에 여기는 다 똑같이 영어 자막들은 다 이렇게 스타일이 e n g l i 방금 만들어진 예로 예쁘게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글 버전에 가서도 조금 같은 형태로 바꿔볼까요? 일단 글꼴은 제가 아까 나눔 명조를 사용을 했고요. 아, 검색을 한번 해보죠. 나눔. 그래서 나눔 명조 볼드체를 사용할 거고, 사이즈는 한요 정도로 해서. 마음에 들어요. 마찬가지로 스타일을 정의 한번 해볼게요. 자 텍스트 스타일 옆에 십자 버튼 눌러서 크리에이트 스타일 자 이번에는 코리안이라고 한번 저장해 볼까요 자 오케이 그랬더니 옆에 있는 코리안 글꼴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처음 보여줬던 요 느낌은 어떻게 했냐면 위에 영어가 있고 아래 한글이 있었습니다 그 형태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위에 있는 영어를 밑에 우리가 비디오 트랙에다가 얘를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요거는 2024버전부터 가능하고요. 자, 전체를 선택한 다음에 그래픽스 앤 타이틀 메뉴에서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업그레이드 캡션 투 그래픽 얘를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캡션으로 들어와 졌습니다 자, 들어, 일반 우리가 이제 편집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가져온 예를 컨트롤 C 복사해서 아까 여기 작업하고 있는 여기 한글 버전 있는 곳에 V3 트랙 여기에다가 컨트롤 V 하고 붙여넣기 해주면 자 보세요. 이렇게 영어를 아까 위치를 Y 값으로 올려놨기 때문에 영어 자막 한글 자막 예쁘게 표현돼요. 근데 아까 여기 잠깐 오류가 있었죠. 요거는 싱크 맞춰서 여기 이렇게 드레이션을 조절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완성입니다. 와우 끝내주네요. 그래서 디자인은 언제든지 스타일을 변형 줄 수도 있고 여기서죠 텍스트 글꼴의 형태 그 다음에 색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변형 줄 수도 있고요. 또한 한글도 다 이제 다시 한번 위치나 이런 걸다 바꾸고 싶어요. 그렇다면 여기 한글화일도 마찬가지로 캡션들을 다 선택해서 그래픽스 앤 타이틀에서 업그레이드 캡션 투 그래픽 하게 되면 어, 비디오 트랙으로 캡션을 내보내기 기능이 가능합니다. 저는 지금은 그냥 냅두도록 할게요. 자 어때요? 프리미어를 이용해서 자동자막 영문 만들고 자, 지금 영어 인터뷰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동 자막은 영어로부터 시작을 했고요. 여러분이 뭐 한글 인터뷰나 아니면 한글로 만들어진 거다라고 하면 처음부터 어 자동 자막 생성을 코리안, 한국어를 진행해 주면 되겠습니다.